안경 쓰고 평범하게 입다가 렌즈 끼고 조금이라도 성의 있게 꾸미고 나갔을 때 사람들의 친절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요? 오늘은 세이노 저자가 말하는 부자 되려면 외모를 꾸며라 내용입니다. 왜 외모를 관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외모 관리를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 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밥이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붕괴하는가?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츠는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두 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 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외모 관리도 중요하다는 세이노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덜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성형 못지않게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세이노 저자님의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